빨리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이고 천천히 달리고.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 오랜만에 바이크 타고 인사드립니다.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어? 너 뭐하냐? 강아지야, 집에 가. 아, 아빠 여기 있구나. 이게 뭐야? 고양이 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 이거 뭐야? 주인 따라가는 건가? 뭐야?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예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찔끔찔끔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 구라청구라청하지만 뭐 자연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만 아무튼 안 맞는 날씨 때문에 종일 집에 있다가 5시나 돼서야 이제 슬슬 한번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제 그래서 계속 집에 있다가 계속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나만의 바이크 라이프라는 나봐라 뭐 이거를 뭐 편집하고 했죠. 지난번에 첫 번째 그 라이더 인터뷰가 반응이 괜찮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또 재미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라이더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GS가 말썽 없이 운행해 주는 게 너무도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막 방치 수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 수준보다는 조금 덜 했거든요. 메인터넌스를 안 했다는 건 아니라 뭐 이런 세차를 해준다든지 꼼꼼하게 닦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했어요. 1200GS, 공랭 GS가 나름대로 조금 잘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기도 하고 지금 예전 같았으면 벌써 뭐 라이딩 영상 막 여러 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뭐 기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실 없어요. 여기에서 뭐 800GS 탈 때도 마찬가지지만 2년 이상 기변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구매하고선 기변을 안 하고 있네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스타일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카메라랑 뭐 삼각대까지 다 달고선 촬영 다니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런 박스도 필요했고 했거든요. 어? 왔다. 한바디 뭡니까? 촬영하고 있는데. 아, 옛날에 화살, 작년에 화살 입은 것도 입긴 않았어요.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바지는 입어줘야지. 에게 다리는 포기? 한손도 포기. 한손도 포기. 아유, 카톡 하지 마요. 네, 또 올해 아 너무 더우니까 아까 도저히 못 곁여가지고 네. 지금 그냥 차 안에서 한 시간 동안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쉬다가 나온 거예요. 왜 얼마나. 집에 안 들어가고? 아, 집에 들어가면 또 다리 건너야 되고 또 교통비 나오고 아~ 기름값 나오니까 영상도 들어. 여기 인천에 집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니, 없죠. 아, 영종도만 있고 네. 바이크는 거맘에 있는 거고 차선 하나 올라갈게요. 네. 아, 너무 땡기지 마요. 좀 천천히 갑시다. 멀지도 않은데. 아, 잘 따라오시면서 왜. 아니 뭐 엘리님이었으면 천천히 갈 텐데. 아, 형님이니까 지금 그나마 제대로 안전하게 갈게. 안전하게. 아니, 가까우니까 차선 바꿀게요. 아니요, 여기 나가는 길 있어요. 오른쪽에. 그 나가요? 오른쪽에 구멍 있잖아, 개구멍. 오토바이 전용. 어? 전용은 못 봤는데. 아, 오토바이 전용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다리를 최대한 벌려야 안 뛰겠네요. 네, 그래서 세 달 이러고 있었어.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면서. 근데 이게 진짜 한순간이라 달리고 이럴 때는 신경 쓰니까 상관없는데 잠깐 방심하면 딱 다니까. 맞아요. 0.1초만에 다 가지고 화상 입으니까 한 3개월 이상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일기 예보는 또 오늘 저녁부터 다시 또 몰려온대요, 중국. 네. 그렇긴 한데 그럴까, 지금 원래 아침부터 내가 확인했는데 3시부터 계속 비가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3시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뭐 6시 뭐 8시 지금 9시 이후로 돼 있던데 원래는 내일 거길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보령 버드 축제를. 아, 오늘 날짜가 내일이에요? 네, 오늘 갔으면 최고였죠. 오늘 이 날씨에 갔으면 덥기도 덥지만 비도 조금 왔으니까 아침에 좋아질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비가 온다니까. 아,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못 가게 생겼어가지고 지금. 네.
그런 거 가는 거 좋아하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좀 바이크 타고 심심하니까 뭔가 자꾸 하려고 참는 거죠 일부러. 아니 네. 근데 주말에 네. 뭐 힘들게 일주일 일했으면 좀 쉬고 싶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바이크로 푸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피로를. 네. 집에서 쉬는 거보다. 그렇죠. 네.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쉬면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리고 혼자니까 뭐 밤늦게 들어가건 뭐 매박을 하건 뭘 하건 상관은 없잖아요. 아무도 쉽게 안 했으니까. 그래도 피로 그런 게 편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힘들면은 힘든 만큼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 이제 약간 배터리 충전되듯이 충전되는데 계속 움직이면 배터리는 소모되잖아요. 그만큼 또 맛있는 걸 먹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그렇죠. 야 완전 일벌레 스타일이네. 주말에 힘들게 이제 놀아서 재충전을 하는 거죠. 이제 1km 앞에서 좌회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앞에 횡단보드까지 가서 정지선을 넘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네, 다른 분들도 다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드까지 넘어가니까. 뭐야 갑자기 안 그런 원래,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왜 그래요? 아니, 저는 횡단보드는 절대 안 나와요. 정지선은 안 나와요. 어허 저번에 쫓아왔던 거 뭐더라? 아니야 갓길은 타는데 횡단보드는 네.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쵸, 우리가 그쵸. 빨리 사라져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뜻으로 되기도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일부러 맨 앞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외국도 그렇고 다 횡단보도 앞에 바이크 전용으로 딱 세워놓게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멈춰있으면 네. 바이크는 맨 앞으로 보내가지고 그냥 먼저 출발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네. 그렇고 다. 근데 우리나라는 씨 바이크가 몇 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안전의 인식의 차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편집하기 힘드시잖아요. 아닌데? 재밌는데요? 프리미엄 프로도 배워야 되고 드론도 사서 좀 날려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아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나는 자기만 중이죠. 나는 그냥 뭐 카메라 산다고 하면 나는 그냥 폰카로만 찍으라고 하거든요. 확실하게 훌륭한 영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냥 장면이 중요한 거지 퀄리티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저번에 오토바이 보고 왔다며요. 누가? 창희 씨. 저요? 아, 나는 진짜 사진을 저거 올려놨길래. 두카티도 뭐 선나건 빵프로에 60개와 모이자 모이스터 치고 몬스터 1000이래 잠깐 그랬었죠. 근데 너무 비싸잖아. 저거 뭐야 스트리트 타기 전에 못 탔어요 근데. 저건 저걸로 입문했었죠. 저걸로 입문. 125cc도 안 탔어요? 네. 아니 면허도 따야 되고 오토바이를 안 타던 사람은 할 게 되게 많잖아요. 호주에서 갔다 와고서 이제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왔으니까 그걸로 사자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 까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한 1,000만 원 모았는데 포테이션 2,20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00만 원만 더 모아야지 하고서 딱 심어놓은 데 있는데 갑자기 7호봉이 나온 거예요. 그 처음 출시될 때? 네 출시될 때. 예, 그래서 예. 이거 뭐지? 1,000만 원? 그때 990만 원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980만 원. 예. 아니 95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나왔어. 이거 1,000만 원도 안 되는 할리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처음으로 이제 한남점 가가지고 구경했다가 바로 계약서까지 50만 원 걸고 이제 계약서까지. 그러면 면허는 거기에서 지원해주고 면허? 아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타고 싶으니까 미리 준비를 했죠. 미리 땄죠. 미리 땄죠. 미리 뭐 대형 면허도 따고 뭐 버스 면허도 따고 오토바이도 따놓고 약간 알바할 때 그렇게 미리 따놓다가. 그러면 한 대만 진짜 주구장창 열심히 타네요. 지금 벌써 4년인데 기변을 하고는 싶으나 네. 부득이하게 못한 게 그렇죠. 1년에 그러면은 많기를 꼬박꼬박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오토바이 타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달리는 게 그냥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달리는 게? 네. 워낙 드라이브를 좋아하니까 차도 그렇고 다 좋아하니까 달리는 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죠? 같이 라이딩하는 것도 약간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스트릿 타면서 저거 했잖아요. 고생한 게 있잖아요.
몇 개. 선생이요? 리폴도 있었고. 아, 네. 중립기어센서 이상 이런 걸 나거나 조금씩. 중립기어센서 이상은 원래 잘 안 들어가는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원래 그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중립센서가 잘 안 들어가 중립이 들어갔는데 센서가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아, 중립인데 N불이 그렇죠, 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뭐 스탠드 내리거나 이러면 중립인 상황에서 스탠드 내리면 원래 시동이 안 꺼져 있는데 센서 상황에는 중립이 아니니까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그거 말고도 막 벨트 저기 뭐지? 손기어 뭐 이거 하자 있었잖아요. 작년에 초창기 때 이제 많이 문제가 생겨서 몇 분이 피해를 보시고 소기어가 이제 불량품이다라고 판정이 돼서 이제 할코 측에서 갈아줬죠. 개선품으로 나온 거를. 근데 그건 이제 미국 본사나 뭐 인도 측에서도 이제 개선품이 나온 거라서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고 또 탔는데 그게 1년 안에 또 문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창의 씨 거 망가진 게 그게 개선품. 할리에서 공식적으로 개선품이라고 나온 거였어요. 그렇죠. 인도랑 미국에서 오케이에 떨어진 게 이제 네. 그런 사고가 이제 보고가 돼서 이제 본사에서 오케이 해서 나온 게 개선품이 된 거죠. 아, 근데 또 그게 1년 안에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네. 저도 이제 BM하고 할리를 제일 많이 탔고 그냥 뭐 일제 바이크를 많이 안 탔거든요. 처음에 뭐 일제 바이크 한두 번은 탔는데 중간에 대부분 할리 타고 그리고 뭐 할리 타다가 저는 BM 타고 이랬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 세차하는 거 있잖아요. 꼼꼼히 세차하고 아니면 닦아주고 이런 거 이런 게 거의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왜 그러냐면 스로틀 있잖아요. 먼지가 끼면 잠겨요. 스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면 이쪽에 나사 있어요. 그 나사가 잠기는 문제가 아니라 먼지가 들어가서 스로틀이 뻑뻑해지는 거. 겨울 같은 때 보면은 사제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으면 좀 덜 하긴 하는데 얘는 되게 오픈형이니까. 네. 2만 키로만은 이게 뻑뻑해져가지고 가다가 저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뻑뻑해서? 추워가다가 불안해서? 리턴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오, 저도 그랬어. 네. 근데 부응하다가 리턴 돼야지 이게 딱 감정하는데 부응하다가 리턴이 안 되니까 자동 크루즈예요. 자동 크루즈 쭉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강제로 이제 풀고 네. 그랬죠. 막 이렇게 막 풀고 막 이러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할리에만 있었어요. 아. 뭐 883 타는 사람들 아니면 할리 타는 사람들 거 이렇게 보잖아요. 오토바이 뭐 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스로틀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주변을 이렇게 봐요. 때가 엄청 끼어있거나 이러면 좀 닦으세요. 그러면.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물론 이렇게 당겨지면 케이블이 당겨지면 이렇게 나왔다가 먼지 묻은 상태로 들어가고 나왔다가 먼지 묻은 상태로 들어가고 이게 축적되면서 계속 들어가니까 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타본 일제 아메리칸 바이크 일제 뭐 혼다나 뭐 이런 애들은 악셀이나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좀 헐렁해요. 가볍기도 가볍고요. 네, 클러치도 가볍고 브레이크도 좀 가볍고 얘도 이렇게 탱글탱글할 정도로 막 가벼워요. 근데 할리는 되게 묵직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때가 낀 걸 모르는 거야. 저 타는 뭐 GS나 뭐 이런 애들은 핸들가드 있으니까 좀 낫고 이물질이 약간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보완을 많이 했구나. 저는 일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낫다, 뭐 스티키가 낫다, 야마하가 낫다, 혼다가 낫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데 뭐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리 탈까, BM 탈까 고민하면 BM 타다가 할리 타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초보자에 더 좋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직 네. 감이 안 와. 그래서 일부러 안 앉아봐요. 어차피 가격은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 바로 기별할 것 같아서 지금. 근데 사실 매력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뭐, 기본적인 ABS나 이런 것도 아니 ABS 내가 터질 일이 없어요. 1년 동안 만약에 운행한다고 하면 정말 급제동을 해가지고 ABS 딱 터진다 그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는 터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전장비 있다 뭐 이런 게 마음이 조금 편안하다는 거 보고 그렇죠. 고장 나면 큰돈 들어가는 거 2-300만 원 하거든요. ABS 모듈만 다른 할리에 비해서는 뭐 치고 나가는 것도 좋고 아니, 조심해서 타고 다니기도 좋고 제가 스트리트 탈 때 느낀 게 뭐냐면 할리 중에는 스트리트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속도나 아니면 가속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나갈 때도 뻥 뚫린 데서 뭐 한 뭐 100km 이상 당겨봐도 올라가는 스피드가 틀려요. 스트리트는 무항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행폭만 조금 숨으면 당기면 숨없이 그냥 확 올라가는데
그 아연이나 뭐 포텍보다는 883은 조금 버겁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돈이 있으면 오픈카를 사실 거예요? 바이크 사실 거예요? 저는 바이크 사죠. 바이크 살 거예요? 네. 똑같이 차는 매력이 없죠. 아 진짜요? 어차피 직업으로도 차를 운전하니까. 네. 아니 근데 오픈카는 오픈 에어링이 있잖아요. 바이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어링이 있지만 아, 예. 사발이랑은 완전 친해질 개념. 사발이랑은 또 네. 같은 가격이나 더 비싸도 바이크 사겠죠. 가족이 있거나 아기가 있거나 하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차를 사야 되는 게 많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한 차가 뭐 있다고 하면은 나를 위한 오토바이를 하나 더 들 수 있잖아 저처럼. 그렇죠. 근데 가족이 반대한다 그러면 안 탈 거예요? 타겠죠. 반대해도 타겠죠. 허락을 어려도 용서가 더 쉬우니까. 몰라를 하다가 걸리더라도 허락보다는 더 쉬우니까 용서가. 역시 네. 용기가 있네. 부모님 아시죠? 오토바이 타는 거. 처음에는 일제바이크를 좀 보다가 약간 이게 좀 알록달록하고 약간 딱 봐도 이게 위험해 보이잖아, 오토바이 자체가. 레플리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보는 게 두카티로 넘어갔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할리까지 넘어간 거죠. 할리는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천천히 달리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은 바이크가 시커머니까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조금 얌전해 보이는 스타일? 아메리칸이 조금 느리고 조금 안전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위험한 건 똑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복장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레플리카나 다른 차들이 더 잘 챙겨 입으니까. 경찰 사이카 있잖아요. 사이카에도 보면은 장갑에다가 그냥 난방 하나 입고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애들은 그거 에어백 다 입고 입고 다녀요. 아, 그냥 히트에어 같은 거? 어, 히트에어. 그 일본에서 시로바이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입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번에 강화에서 사이카가 충돌이 나가지고 넘어졌는데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더라고. 근엄해 보여야 되고 아니면은 잠깐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안전장구도 안 하고 걔네들은 그냥 무슨 승마바지 같은 거 입고 타잖아요. 그럴 때 사고 나죠. 네, 그러다 사고 나잖아요. 잠깐 했을 때 이렇게 반바지 입고 나왔을 때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도 사이카들도 그렇죠. 안전장구 다 입혀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무릎 보호대 다 시켜야 되고 풀페이스 입히고 다 해서 보내야지. 그런 것까지 지원을 안 해주겠지. 내가 봤을 때는 그 당사자들이 안 입는 거 아닐까요? 힘들어서 안 입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선 변경 같은 거 할 때 네. 보통 다급할 때 손인사 같은 걸로 우리는 보통 손을 내밀고 박지어 이렇게 막 네. 들어가면서 미안하다 우리 들어갈게 뭐 이런 신호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발로 해요. 발로. 아 발로? 네. 그렇죠, 그렇죠. 핸들을 안 놓는 게 정상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네. 핸들은 무조건 잡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차선 들어갈 때 우리 발 신호하듯이 아... 네. 발로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들어가요. 괜찮네요. 네. 저는 급할 때는 그렇게 해요. 저도 손 못 놓을 때 저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실 핸들 놓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손하고 비슷해. 다 들어간 다음에 비상 깜빡이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국에서는 뭘 해도 다 안 좋게 보니까. 아 그렇지. 아 저 자식 저렇게 탄다고. 네. 곱빼기는 3알. 일반은 2알. 2알의 곱빼기는 4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몸 있는데 되게 찝니다. 원래 몸이 좀 빡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가도 엄청 쫄게 보이죠. 유명하다고 하는 좀 그런 몸일지에 비해서는 저는 좀 찔린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면서 살찌지 않아요? 찌죠.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면 힘들다고 나름 좋은 거 잘 먹어야 된다고 결국은 살찌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크 투어를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짬뽕. 네, 맞아요. 그다음에 무슨 국수류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싼 데보다 근데 가격이 싸. 그러네요. 엄청 한 2-3천 원 정도 싼 것 같아요. 싼 만큼 몸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코그렐리 가봤어요? 네? 코그렐리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네. 근데 바이크 새로 사면 1년 동안 호그 회원되잖아요. 네. 국세 국내 다 둘 다. 네. 그래. 거의 1년 동안은 혼자 위주로 다니면서 그냥 혼자 터득한 거죠. 바이크를. 그게 첫 해나 이럴 때는 스탬프터를 안 했죠. 못 했죠. 네. 이제 3년 차니까 뭐 옛날에 초창기에 스탬프 투어 할 때는 진짜 뭐지? 크레딧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50만 크레딧에 네. 스탬프 종이로 찍어서 나눴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매장 투어죠, 매장 투어. 네. 호주에 있을 때, 거기 사람들도 오토바이 많이 타요? 시내에서는 잘 못 봤고, 멜번 시내 바이크 거리가 있었어요. 바이크 매장 거리가. 아, 바이크 매장 거리를 있어요? 네. 그때 빼고는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바이크를.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경험 많이 했네요. 그렇죠. 중국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오고. 이제 공부를 중국에서 했지, 호주를 엉영수에 갔지. 또 개명을 해서 또 간 거예요, 호주는. 그 당시 때는 막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소수는 않았지만, 시도해 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되니까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누가 이제 제재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막 퍼지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도 알게 되고 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약간, 공항에서 체크를 많이 하죠. 호주 그 어학연수 시스템을 바꿔놓으면서 큰 획을 그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네. 어떤 미친놈이 이름까지 바꿔서 그러니까. 또 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 때는. 오, 또 후끈, 아직도 후끈을 끊어네. 근데 모밀이 원래는 그 뚝뚝 끊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질겨. 첨가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싸. 5,000원이니까 5,000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7,8,000원 사는 모밀국수에 대비하면 한 2,3,000원 정도 모밀이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올 사람 오시고. 근데 나만의 맛집은 아닌 걸로. 출연해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안전하게 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데 많이 데려가주세요. 네.